안녕하세요, 오임입니다. 제가 뭘 찍으려는지는 티셔츠만 봐도 알겠죠? BMC 왔어요. 왜냐하면 BMC에서 신형 SLR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얘 왜 있어? 얘 왜 있어? 얘 뻔뻘지다. 얘 왜 있어? 새롭게 변경된 BMC 팀머신. 가장 대표적인 SLR-01, 영어로는 SLR-11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게 하는 장면법인데요. 기한 프레임에 최상급 SRAM 레드 2탭 SS 구동계를 달고 있죠. 가격은 1350만원. 이어서 보여지는 주황색 프레임은 BMC SLR-01 3. 2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SRAM 포스 구동계로 한 등급 낮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950만원. 그리고 푸르딩딩한 이것은 팀머신 SLR-01-4 울테그라 DI2 모델이지만 역시나 최상급 프레임입니다. 880만원. 그 바로 아래 등급이 팀머신 SLR-1 650만원이고요 색상까지 완전히 최상급 프레임과 같아 보이지만 카본 등급이 다릅니다. 즉 이번 팀머신은 SLR-01 그리고 그냥 SLR 두 종류로 나눠지고, SLR-01은 디스크 전동 구동계 전용으로만 나오고 SLR급은 기계식 디스크 구동계도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팀머신 SLR-4 BAR-1E-105 구동계를 장착한 모델로 338만원에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셋은 팀머신 SLR-01 모드 BAR-1 그리고 BAR-2로 나오는데 일체형 핸들바와 C포스트 카본 물통 케이지를 포함해서 580만원입니다. 비싸죠? 이제 BMC 팀머신 SLR-01-1의 구성을 살펴보시죠. 핸들바는 일체형 핸들바로 바뀌면서 105g의 무게를 줄이면서 에어로해졌지만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핸들바 너비는 40과 4이만 있고 색상은 빨강, 그리고 주는 대로만 써야지 주문할 때 고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피팅을 할 거면은 새로운 핸들바를 구매하든가 아니면 ICS2 스템을 써야 되고, 이 경우에 스템 무게만 185g, 그리고 기존 ICS 스템도 가격이 27만원이었습니다. 네, 핸들바 말고 스템, 그리고 카본이 아니고요, 알루. 케이블링은 풀 인터널 케이블링으로 바뀌었고요. 구동계는 최근 기함의 대세, 2템 레드 SX. 안장은 셀레 이탈리아 플라이트 카본 버전이고요. 시포스트는 D형인데 15mm 셋백이고 기존과 특별히 달라진 점은 안 보입니다. 다만 시트 클램프에서 10g의 무게를 더 줄였다고 합니다. 다운 튜브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이 적용돼서 더 에어로해졌다고 하죠. 기존 대비 6%의 드래그를 절약했다는데, 이 경우에 투어 테스트 기준 235W에서 220.9W가 되면서 사막보다 45km 시속에서 0.1W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프레임에서 보이는 특징은 바로 포크에 스루엑슬 구멍이 없다는 점인데요. 보다 깔끔하면서 에어로 드래그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엘리트와 협업으로 제작된 카본 물통 케이지는 에어로 드래그를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고, 대신에 무게는 다운 튜브 쪽이 43g, 시튜브 쪽이 26g으로 경량 덕후들은 아마 떼어내고 더 가벼운 걸 선택하겠죠. 케이지 앞에는 DI2용 정션 홈이 있고 2탭의 경우 그냥 막아둡니다. 휠셋은 DT 스위스의 최상급 클라이밍 휠인 TRC-1100DB D컷 몬체세랄이 달려있고요. 450만원 정도의 이 휠은 1266g입니다. 그럼 실제로 탔을 때 감상평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나가는 게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핸들링도 굉장히 부드럽고, 뭐 승차감은 원래부터 좋았으니까 괜찮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좀 스프린트도 해보고 타봤는데 진짜 부드럽고 재밌게 나가요. 이전에 살짝 물렁했다라고 느꼈던 BMC 팀머신 SLR-01보다 훨씬 더 높은 완성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남의 자전거 함부로 타는 거 아니라고 탔는데 너무 좋네요. 아마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찍는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디자인부터 지금 살짝 타봤을 때 성능까지 완벽하게 만족감을 주는 BMC의 또 다른 역작 팀머신 SLR01. 네, 잠깐 탔을 때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좋은 자전거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레이스에서도 타막과 한판 붙고도 남을 완성형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50만원의 가격에 파워미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라든지 구매 후 피팅을 위해 많은 파츠값이 나갈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살벌한 행어 등의 예비 부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워런티의 경우도 요새 대부분 브랜드들이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기본으로 하고 휠과 같은 파손시 정책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등 공격적인 워런티 정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성능 자체로는 올라운더 바이크에서 적수가 없어 보이는 신형 팀머신 SLR01.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신형 M온다 타막과 함께 3파전을 구경해봅니다. 일단 저는 돈이 없으니 지켜만 보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